잘했어. 믿음아 알았지? 믿음아! 믿음아! 그렇지! 믿음아! 그렇지! 그렇지! 야, 힘내서 좋았어. 자, 추석 특집 우리 주니어 민속 씨름대에서는 천하 장사 김정훈의 탄생입니다. 정훈, 야, 정훈, 와, 야, 축하 소감. 원래는 사실 믿음이가 저도 원래 괜찮은데요. 믿음이가, 믿음이랑 마음이가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예 자전거를 탄 다음에 믿음이한테 줄 생각이었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컴퓨터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충분해서 두발 자전거는 집에 세 대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되고 이겨도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줄 거야? 이리 와. 잘 타겠다고? 아니야, 믿음이한테 줄 거야. 야, 우리 아들 멋있다. 가족이 행복해지는 퀴즈. 모두가 재미있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가족 대표 3명이 출전해서 네. 3명이 들어가면서 문제를 내고 풀게 됩니다. 자, 어떤 팀이 우승하게 될지. 최유배. 자, 오늘 추석 특집이기 때문에 총 12문제로 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분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문제 낼 때만. 자, 중간에 앉아있는 분이 힌트를 준다든지 몸 동작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당첨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유민아, 아빠가 직업이 뭐야? 연예인. 아니, 그걸 제가. 오케이! 네. 아, 좋아. 처음 좋아. 무슨 매니지? 오빠가. 양심. 아, 네. 오! 아, 나. 엄마 아빠가 추석 때 되면 이거 카드 같은데 이거 맨날. 보스터. 보스터. 오케이. 자, 좋아. 뭐 보스터를 하는구나. 우리나라 고유의 뭐라고 하지? 추석. 아, 이렇게 지금 이름을 뭐라고 그래? 명절. 명으로 시작해. 명절. 오케이. 아, 좋은데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야. 전통? 아 그건데 네 글자야. 네 글자. 전래동화. 아씨, 동화는 무슨.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농사. 신토부리? 그렇지. 아, 어려웠는데. 이렇게 흔들어. 하는 거.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인공호흡. 오케이. 좋다. 오케이. 유민아 이번에 여름 휴가 갔을 때 있지. 부산 어디 갔었지? 바다 있었던데. 그렇죠, 저. 해? 해원대. 해원대는 아니죠. 자,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이게 있어. 파이팅! 나는 이게 좀 세. 꼭 이기고 싶은 거. 승부요. 그렇지! 이렇게.